네, 봅니다. 앞바퀴는 완전 풀어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QR 있잖아요. 이 QR 같은 경우도 완전 분리해내셔야 됩니다. 부분이 박스에 들어갔었을 때 양 사이드를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빼내셔야 돼요. 이렇게 서서 네. 먹는 것이다. 오, 분해됐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 뒤쪽이 뒤쪽 바퀴는 빼진 않을 거예요. 빼지 않겠지만은 이 QR을 제거시켜 내겠습니다. 아, 바퀴를 빼지는 않는군요, 뒤쪽 네. 바퀴는. 왜냐하면 이 바퀴를 빼내면은요, 이 두 가지를 한 동시에 넣을 수가 없어요. 네, 그리고 고정도 안 됩니다. 박스에 고정이 안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 QR을 빼내시고. 네. 여기 드라이어라고 보이시잖아요. 네. 이거 같은 경우는. 지금 가장 아래 기어에 설정되시면요. 네. 이쪽이 튀어나와요. 아. 그래서 아래 기어에 설정해서. 네. 네. 기어를 한 3개 정도. 3개 정도. 보이시죠? 한 3개. 하나, 둘, 3개 정도 올려주시면. 네. 이 기어가 안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. 아. 그렇게 되면. 오, 신기하다. 충격에 의해서 자전거가 손상받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. 아. 네, 아주 간단하죠. 그리고 간혹 보면 이 타이어의 바람 때문에 네.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, 박스에. 아. 그래서 타이어의 바람도 좀. 아, 빼야 하군요. 제거하시는 걸로. 네. 완전 다 팔 필요는 없지만, 간혹 타이어 때문에 이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아. 그럴 때는 완전 빼내겠습니다. 저도 거의 다 빼낸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.